제가 뭐 말주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조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그저 질문해 주신 그 불자님께서도 사실은 조언에 앞서서 그 본인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노래가 있대요. 사랑 참 어렵다.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있는데 좀 제목을 바꾸면 세상 참 힘들다 하는 걸 요새 제가 너무나 많이 느껴요. 세상 참 어렵다. 엊그저께 제가 어느 큰절 청년의 법회를 다녀왔었는데, 한 10년 전에도 그 법회를 다니면서 이제 띄엄띄엄 한 번씩 가는데요. 10년 전에는 한 20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아주 많이. 근데 엊그저께 갔더니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청년 지금 말씀하신 세대들이 먹고 사는 환경,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이 간단치 않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절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본인들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절에 갈 여유조차 많이 없어진 거죠. 오죽했으면 뭐 요즘 젊은 분들 헬조선?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대요. 헬조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좀 가만히 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는 일도 일이지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랑은 이제 좀 우습게 표현하면 눈물의 씨앗 이런 표현을 하는 눈물의 씨앗. 또 어떤 분들은 미움의 시작 이런 표현도 막 써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할 일도 없죠. 잘 모르는데.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워할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잘 되면 좋은데, 잘못 되면 철천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뭐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원수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원수가 돼. 이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 기대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보통 어려서 젊어서는 우리 김민주 아나운서가 처음에 오프닝 멘트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행복을 자꾸 쫓아가요. 무엇이 행복인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세대일수록 기대감이 커져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살아봐서 뭐 그건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젊은 분들일수록 세상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인생에 대한 기대가 크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잘 실현되지 않으면 좌절할 수 있어요. 이 좌절이 좀, 그좀 심해지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생을 좀 마감한다든가 뭐 다른 좀 나쁜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불자는 베푸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목적이고 베푸는 것이 목적이고. 행복은 행복이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요. 사랑을 한다는 건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도 몰라. 행복을 자꾸 쫓아가는 건 행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이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이 부담감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이 기대치에 대한 좌절감이 좀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무의식적으로 소유하면 행복하다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부인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뭔가 자꾸 있는 것이야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꾸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적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살면서는 내 존재, 내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해가지고 아 내가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존재적 삶이라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얻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소유적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스님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분들이 참 법문 들어 좋습니다 그래요. 누가 좋은 거죠? 듣는 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분이 좋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 법문한 나까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결국은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기대치만을 자꾸 높여갈 게 아니라 여기서 행복을 내가 만들자. 내가 이걸 잘못 만들면 불행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 안에서 나도 좋고 내 주변의 인연들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정말로 이 청년 세대들 나이 어리신 분들에게 좀 필요한 공부가 아니냐. 소유하는 것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패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좋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커나가는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쉽게도 절에 아이들은 적고 청년은 적고 네. 뭐 이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신 어른들은 자꾸 이제 청년분들에게 부처님 말씀 참 좋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가르침으로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조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BTN